꿈기야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랜만에 목소리로 인사를 드리게 된대요. 제가 그냥 장식만 하려고 이렇게 놔둔 돌멩이를 저희 신랑이 스토리를 한번 만들어 보라고 해서 만들어 놓으니까 너무 이뻤어요. 이 그림은 작은 숲속의 옹달샘인데 제가 얼마 전에 쇼츠로 숲속의 옹달샘 이거를 올린 게 있어요. 여러분께 이 그림을 그려서 명절을 세고 제가 이제 편집을 해서 여러분한테 알려드릴 건데요. 이 그림을 제가 이 돌들을 예쁘게 스토리를 만들어서 여러분께 한번 보여드릴게요. 장식을 하고 나니까 너무 이뻤거든요. 이 돌 그림들은 제가 이 영상 아래에 링크를 걸어 놓을 거예요. 궁금하시면 영상 아래 더보기에 들어가시면 그 링크를 클릭하시면 보실 수가 있어요. 이거는 예전에 페트병에다가 글루건으로 해서 돌멩이들을 붙인 돌 화분이거든요. 얘를 돌탑으로 하나 이렇게 장식을 했고요. 요 돌 그림도 제가 예전에 그려놨던 달밤의 홍매화죠. 네, 달밤의 홍매화를 뒷배경으로 하나 놨고요. 이것도 제가 예전에 그렸던 꽁기야 카페예요. 제 집으로 이렇게 해서 하나 장식을 하고요. 그 다음에 작은 연못, 돌멩이도 있는 작은 연못 이것도 하나 장식을 했고요. 이건 다이소에서 예전에 산 거예요. 너무 귀여워서 제가 이렇게 또 하나 놨고요. 얘는 손님들이 오면 쉴 수 있는 게스트 하우스. 그리고 이것도 다이소에서 산 조화, 식물 조화고요. 이거는 작은 앞에 앞마당에 있는 연못. 그리고 여기 귀여운 토끼들은 제가 테무에서 해외 배송으로 산 토끼들이에요. 그리고 요 돌멩이 참 희한하죠? 제가 강에서 주신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집 뒤에 있는 숲속의 작은 폭포 옹달샘. 그리고 다이소에서 산 조화들 사이사이에 이렇게 끼워줄게요. 여러분들도 집에 돌그림 그려놓은 것들이 좀 있으시면 이렇게 장식을 해서 하나의 또 하나의 작품이 이게 탄생하는 순간인 거죠. 이것도 작품인 거예요. 우리 신랑이 이렇게 또 영감을 줬네요. 이렇게 간단하게 제가 장식을 해봤어요. 너무 이쁘죠? 숲속에 저희 집, 저와 우리 신랑, 그 다음에 게스트하우스, 집 뒤에 작은 폭포, 그리고 집 뒤에 홍매와 달도 떴고요. 돌탑도 있고 이렇게 토끼들. 너무 이쁘죠? 여러분 명절 풍성한 한가위 잘 지내시고요. 다음에 요 그림으로 또 만나 뵙겠습니다. 예쁘게 봐주세요. 다음에 또 만나요.